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여름의 시작이자 호국포운의 달 6월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고자 지정된 뜻깊은 달인데요. 부산에는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올해 1월 취임한 김광우 유엔평화기념관장 모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호국보훈의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군 소속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시고 이 관장 취임 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국장을 역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관장님의 취임 이후에 유엔 평화기념관의 수장으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임 후 첫 보훈의 달 6월을 맞은 소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023년 6월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죠. 또 국가보훈부로서는 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참전용사분들의 연령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90세가 넘어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10주기 행사로는 거의 마지막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뭐 코로나 시기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다양한 대면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뭐 7월 달에 행사도 큰 행사도 있고 11월 달에 부산에는 큰 행사가 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의 6월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도 관장 취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관장님께서는 유엔 평화유지군과의 인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인연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유엔과 좀 뭐 깊은 인연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1983년도에 육군 중위 시절에 그 용산에 있었던 유엔군 사령부 의장 대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10년 이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된 인연이 있었죠. 뭐 그 이외에도 뭐 유엔과는 이런저런 많은 인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이유로도 유엔 평화기념관이 부산에 존재하는 의미가 또 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념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유엔 평화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일단 먼저 부산은 유엔과 특별하게 그 인연을 가지고 있죠. 부산은 뭐 무엇보다도 유엔 기념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그 유엔 기념공원은 오래전 1951년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유엔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우리 평화기념관은 2014년도에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로서 설립이 되었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념관은 참전국가 22개 국가의 참전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참전용사 참전국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참전의 의미 또 유엔의 의미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유엔 평화기념관이 사실 뭐 이렇게 유엔 참전용사 또 뭐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장소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는 또 어떤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엔 평화기념관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 평화기념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시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실, 참전기념실이 있고요. 또 유엔 평화, 유엔 PKO 기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획전을 하기 위한 특별 기획실이 있고요. 그러한 시설들은 이제 한국 전쟁과 유엔 참전국들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유엔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체험 교육장들이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는 이제 세 군데의 교육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엔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소재들이 준비되어 있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수상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수상이었는지 또 어떻게 예. 수상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올 4월에 우리 전 지원들이 이제 합심 단결해서 이뤄낸 결과로 국가보훈처가 평가하는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중에서 우리 기념관이 우수 기념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좋아들 했고요. 뭐 최근에는 우리 지역신문에 우리 직원 두 명이 하트세이버로 게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어른이 쓰러져 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것이 지역신문에 게재가 된 바가 있었고요. 네. 뭐 우리 기념관에는 이 참전 용사분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국내외에서 이제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정말 축하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행사하는 데 여러 제약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일상이 회복된 올 봄을 시작으로 기념 행사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열리고 내용들도 조금 더 잘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뭐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죠. 제한이 많았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행사가 이제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뭐 특별 기획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캐나다의 26791 한국의 방패가 되다라는 기획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79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그 26,791분의 그 캐나다 참전 용사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그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부산 시민으로서는 모두 알아야 될 그 우리 위트컴 장군에 대한 사진전을 일주일 동안 개최한 바가 있고요. 호국 보훈에 따른 이번 달에도 유엔 참전 용사 사진전을 국회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6.25 전쟁 소장품 모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 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국외 같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등지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지에서 소장품을 확인하고 또 참전 용사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행사까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계신 그런 행사들이 조금 더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추천하는 뭐 소장품 베스트가 있을까요? 소장품은 뭐 소장품 다 베스트입니다. 그건 세컨드도 없고 워스트도 없는데 다 깊은 인연을 담고 있는 소장품이기 때문에요. 뭐 그중에 한 가지를 꼭 추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외부 대령님의 소장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부 대령님은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오른쪽 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잃으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투를 지휘하신 분인데 또 승리를 이끌었죠. 지난 4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상하원 양원 그 합동 연설 때 외부 대령의 손녀를 소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 대령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 당시의 소장품 관련되는 유물들 그리고 그분의 군생활 전체에 대한 유물들이 우리 기념관에 다 와 있습니다. 이 기념관들에 나 있는 이 유물들을 우리 저 다른 참전국들부터 수집된 유물과 함께 올 한 11월 정도에 특별전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함께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웨버 대령의 소장품을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 위트검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6월에 예. 위트검 장군을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 뭐 이런 행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트검 장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신데요. 전쟁 후에 부산 지역에서 유엔 군수기지 사령관을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1953년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은 전시 피난수도였거든요. 엄청난 시민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6천여 가구, 3만여 명이 뭐 이재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기지사령부의 창고를 열어서 천막 그리고 옷가지들, 음식,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 청문회 불려가셨습니다. 청문회 불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쟁은 총칼로만 한 게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길이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제 원님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하고 더 많은 훈금을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이런 뭐 이재민 부업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의료, 뭐 교육 등에도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고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네, 모금 활동을 통해 이 위트검 장군 조형물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트검 장군 조형물 건립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예, 조형물 건립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선거 모금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올 11월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된 그 선금으로 조형물을 부산 그 남구 평화공원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구장 이제 만 원씩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참여하신 시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기는 명비와 함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이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의미를 알리는 것 또한 이 유엔 기념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우리 유엔 기념관은 전쟁의 그 참혹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 그리고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이야기하고 희망과 꿈을 얘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념관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엔의 소중함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장이 우리 기념관 내에 있고 또 관 외에도 서민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그리고 영도와 반여동에 있는 글로벌 외국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유엔 교육장, 평화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는 이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찾아가서 하는 강연 그리고 우리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 위한 강연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상은 뭐 대학생 그리고 공무원,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포함하는 교육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폭을 이제 확장시켜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엔 평화기념관이 참전 용사, 뭐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육군 장병을 위한 특별한 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이거 아주 믿는 제도인데요. 육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와서 우리 기념관을 찾아오면 복무 기간 중에 외출 일회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이게 우리
독립기념관 그리고 전쟁기념관에만 이제 적용이 되었던 제도인데 우리 평화기념관에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우리 육군 병사들이 우선 이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해공군 병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현재 육군 장병들이 외출을 나왔을 때 이 유엔 평화기념관을 들린다라고 하면 돌아갈 때 1회 혹은 뭐 하루의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하루도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병사들은 네. 외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오늘 방송을 보고 육군 장병들이 많이 유엔 평화기념관을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엔 평화기념관의 의미와 여러 프로그램이 더 홍보가 잘 된다라고 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유엔 평화기념관의 특별한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우리 유엔 평화기념관에는 특별한 홍보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제가 소개를 할까요? 먼저 패밀리 스포터즈가 있는데요. 유엔 평화기념관 패밀리 스포터즈인데 한 그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1,500명 정도 달했는데 지금 한 줄어서 7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분들은 우리 유엔 기념관 행사 그리고 유엔 기념공원 행사 등에 이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또 해외에 대한 해외 뭐라 그럽니까 그 국제 구호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들도 함께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기념관을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또 글로벌 우리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스포터즈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터즈가 있는데 이분들 이제 대학생들이죠. 이분들도 마찬가지 패밀리 스포터즈와 똑같이 우리 행사에 참관하고 또 해외 봉사활동, 국제 구호활동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념관에는 예술단이 있어요. 그 유엔 소년 소녀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 성인 합창단 등이 있어서 우리 기념관을 많이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우리 단체들이 예술 단체들이 많이 우리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특별한 제도나 다양한 행사들이 6.25 전쟁과 유엔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야 하고 또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행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당위성은 우리가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은 3년 한 달 4일 동안 일어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22개 국가 20대 청년들이 195만 7,73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4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청춘이 목숨을 이렇게 바쳤고요. 10만 명을 넘기는 분들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사셨고요. 또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셨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국방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그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고 문화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이분들의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없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우리가 지금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기리고 또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국의 6.25 전쟁 참전 시기는 다르지만 정전협정은 모든 참전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결국 참전용사들이 한 방향으로 서서 지켜낸 자유가 지난 70년간 한국이 발전한 뿌리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계기로 그들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